금발로 시도할 것 같아요. 강우석 달려 그러면서 어디로 슛을 합니다. 왼쪽에서 옥동쪽 올라가야죠. 이승민 올려주고 잡아냈습니다. 공 살아있고요. 아, 이승민 다시 한번 뒤쪽에서 그대로 한 번에 슛 가보는데요. 골키퍼 네. 시작해야 돼요. 지금 네. 가운데 선수들이 많아요. 자, 박동현 자, 정원 내주고 자, 찬스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야, 이게 들어가네요. 이거 안 들어가네요. 왼쪽에 골키 찬스. 자, 중앙선 부분에서 잘 붙였어요. 윤태성 헤딩 빗나갑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왼쪽에서 농서초등학교 자, 중앙 내주고 한 번에 슛! 빗나갑니다. 자, 옥동초등학교 자, 옥동초 이승민 왼쪽에서 돌파하면서 올려주고 자, 수비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중견을 실리했나봐요. 네. 자, 양팀의 초반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영으로 붙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올려주고 골키퍼 잡아냅니다. 골키퍼와 수비 사이를 잡아가는 그런 크로스가 필요하죠. 박진주 올려주고 그렇죠. 헤딩 연결 빗나갑니다. 전방과 후반전이 어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좋았어요. 다른 선수들이 부르게 폭파가 되어있네요. 박진주 짧게 올려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윤태성 있는데요. 올라가야죠. 야, 문정 그렇죠. 헤딩 연결. 올라갔습니다. 농서초등학교의 경기는 규정 없이 0대0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앞서 봤을 때까지 농서초등학교 오늘 정말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농서초등학교는 이제 후반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농서초등학교가 과연 이제 3위를 규정 없이 만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쉬운 경기였는데. 네.